연예인이다 보니까 펜티는 펜션이다. 샤라우트 장원이 형! 비엔스다. 아, 가만히 있어. 지금 저희 헤어 메이크업 받았습니다. 저희 팀에서 비주얼. 비주얼 저희 팀 미모 담당. 잘생겼다. 이제 마비야. 벨렛 먼지. 그건 진짜 올라가는데요. 멋있다. 여우. 그래서 저희 무슨 촬영하나요 지금? 저도 지금 궁금한 상태입니다. 오, 여기가 뭐지? 뭐야? 와, 여기가 뭐예요? 옷이 있는 걸? 옷이야? 호호호. 야, 옷 괜찮다. 옷 다 다른 거 같은데? 뭐가 브랜드가? 어. 오베이. This is never dead 인데 번개 맞은 옷이다. 저는 약간 이런 심플한 거 좋아합니다. 난 빈티지한 거 좋아하는데. 청바지 이거 탐나는데? 이거 귀엽다. 옷가게가 온 거 같아요. 와하하. 이런 시계도 있네. 어때? 자이언티 같지 않아요 약간? 어떻게 써야 되는 거? 시력 검사할 때 쓰는 거 아니야?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우와, 야, 내 거 진짜 예쁜데? 그냥 되게 쓴 거. 상이 17만원. 만원 했던 것 같고요. 아저씨 팬티를 입고 있어? 어.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웰몸입니다. 렛츠고.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상하이. 상하이에서 사온 거야? 아, 진짜 재미없었다. 아, 상하이 한정판이기 때문에. 한정판? 지금 못 사요. 오~ 그래서 저도 리셀로 구매했는데. 오~ 좋아요. 상의 17만원에 하이 13만원. 신발 같은 경우에도 노란색이고 22만원. 노란색이 저의 그 원픽이어서 저 이제 안까지 노란색. 근데 이거 되게 더. 거는 뭐예요? 아, 이거 또 리셀인데 원가보다 더 싸게 샀어. 36,000원. 팬티는 회색이고요. 이번 근데 이번 컬러 아세요? 올해의 컬러가 뭐? 이번 약간 옐로 그레이예요. 아, 진짜로. 그래서 팬티를 그레이. 네, 그레이 일부러. 그레이? 주머니 안에 뭐 지갑. 핸드폰? 핸드폰도 노란색. 어, 케이스가 심상치 않은데? 아이어팟도? 설마? 여기 노란색. 와~ 진짜 사랑해. 핸드폰 아니었네. 배경화면 좀 봅시다. 아, 배경화면 그냥 노란색이에요. 어, 뭐야? 이거 원래 배경화면. 이거 뭐야? 그래서 이빨도 좀 노란 거야? 이것도 약간 안 닦았어요. 아, 제가 귤을 두고 해서 손도 노래요. 아, 진짜로. 진짜. 그냥 노란 인간이네. 네, 약간 어? 옐로우. 노란. 옐로우 맨. 저는 뭐 일단은 머리 컬러를 좀 바꿔봤는데요. 20만원? 인가 되게 엄청 저렴하게 했고. 골덴? 이런 재질? 이거는 한 15만원? 이거는 이제 영웅이가 제 생일 때 사준 거예요. 이 바지는 이제 이거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팬티 이제 켈빈 클라인입니다. 힙합이네. 중요한 촬영이라가지고 좀 좋은 거 입고 왔고. 신발은 하이매직 처음 들어왔을 때 우기 형이 선물로 준 신발. 저기잖아. 저기잖아. 좋은 말 하지 마. 근데 신던 거 준 거 아니야? 근데 야, 아니야, 새 거였고. 아, 지금도 되게. 어, 우기 형 신발 너무 감사하고 이 신발 신고 제가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버스 카드 아이즈원 장원이 형 씨거든요. 와. 샤라우트 장원이 형. 이거 한정판이요. 장원이 형 씨 이거 보고 계시다면 저희랑 동갑인데. 저 위즈원이에요. 네, 제가 이거 신고 나서부터. 아, 좀 가만히 있어. 아니, 저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스타일리스트가 이걸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옷을 잘 못 입어가지고 스타일링 받은 거예요. 저는 제 옷이 많지만은 이 옷은 뭐야 방금 브랜드. 봐봐. 처음 보는 거. 처음. 바지는 뭐 한번 봐봐. 바지. 아니 너 무슨 이런 아저씨 팬티를 입고 있어? 나 팬티 칼빈 클라인. 트럼프 나도 칼빈 클라인 입으려 했는데 그거 빨고 있더라고. 아, 그래? 중요한 날이면 칼빈 클라인 입어. 빨간색.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건 제 신발이에요.
아, 신발은 뭐 한 거? 신발은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한 50만 원 정도 하나? 아, 70, 70, 70, 70, 80? 80? 지금 그 정도 될 거 같아요. 거의 100만 원쯤 될 거 같고요. 아. 팬티, 팬티! 아직 이제 여기 있는 제 십자가 목걸이인데요. 십자가 목걸이? 저는 이제 또 기독교입니다. 근데 아 보자 보자. 지저스? 오 이거 카니 웨스트 좋아. 고등래퍼 촬영 있을 때나 그냥 평소에도 끼고 다니고 그랬는데. 아, 혹시 기독교인 사람 더 있어? 나는 우림교. 이 친구의 지갑. 엄마가 물려주신 그래. 디올 지갑입니다. 크리스찬 디올! 크리스찬 디올. 제가 제 학생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증명사진이 없어서 중학교 1학년 때 걸려서 얼굴 깜. 완전 애기예요. 완전 애기고. 진짜 애기다. 완전 애기. 네 일단 저는 옷에 관심이 많이 없어서 옷을 많이 안 사입는데 이제 승훈이가 골라주는 옷을 샀는데 20만 8천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아주 관건이 제가 번 돈으로 샀습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따큐팀입니다. 저희 팀은 어떻게 읽는 거죠? 따큐라고 쓰고 빠큐라고 읽으면 구 있잖아요. 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How much? 신발 이거 에어포스 1 모든 래퍼들이 사랑하는 신발 12만 9천 원 이게 나이키 바지 이게 아마 11만 얼마 했을 거예요. 안에 반팔은 이게 스투시 5만 원 입에 뭐 목걸이 6-7만 원 반지 이거는 이 염딸님이랑 결혼 반지 염색은 제가 올리브영에서 염색약을 사서 혼자 한 거니까 2만 원 15,000원 그 정도 할 거예요. 끝. 와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옷 같은 것도 다 화려했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우라? 사람 자체가 멋있어야지 음악도 좋게 들려요. 저는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8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 네 반팔티 한 6만 원이었나? 바지 카라트 빈티지 샵에서 사서 6만 원 정도? 그리고 신발 19만 원 정도 해요. 신발이 예쁘네요. 네 머리 한 40만 원 정도 해요. 오 와우. 네 다음 세현이 형. 네 일단 신발 스튜디오 오호. 스튜디오 슬리퍼 공짜. 공짜 공짜 양말 챔피언 세트로 6,000원 6,000원 시계 3년째 차고 있는데 정말 가성비가 좋거든요. 이거 3만 원인데 한 국밥 세 그릇 정도만 포기하면 멋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와우. 친구 아버지가 디자인하신 건데 친구가 허리가 작아가지고 네. 너무 크다고 나한테 선물해줬어. 그래서 오. 공짜. 그 친구 이름이 뭐지? 그 도정민 씨라고 아, 기름동 사시는 정민아. 밥 좀 먹어라. 이거는 디키즈 한 만 원 했던 것 같고요. 이거 엄마가 선물로 사준 거 공짜. 머리 맨날 가는 특수머리 헤어샵 그 사장님이 깎아주셔가지고 머리 한 40만 원 정도 해요. 사장님이 깎아주셔가지고 원래 한 15만 원 나올 거 5만 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상의 하우머치? 상의 10만 원? 오면서 샀습니다. 이거 원래. 세트네요? 이거 세트에서 20만 원에 네, 엄마가 사줬습니다. 오늘 완전 아. 런디 MC네, 런디 MC. 스눕독이네요, 스눕독. 맞아요. 안에 티는 커버넛인데 이게 3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신발은 조던 미드 또 한 20만 원? 팬티. 팬티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안 돼요. 무슨 색이에요? 아, 민트색입니다. 민트색이요? 시원합니다. 제 핸드폰 케이스?
이거 여러분들도 하세요. 예뻐요. 네, 이거는 계좌번호고요. 이렇게 꾸미면 인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패션 이야기를 해본 이유가 있어요. 와, 진짜요? 여러분들에게 옷 선물을 드릴 거예요. 기대된다. 우와, 너 진짜 똑같은 거야? 오, 모자. 와, 우와, 야, 내 거 진짜 이쁜데? This is never there, man. 오, 이쁘네. 비니도. 비니 한번 써줘. 저 머리가 좀 큰 편이라서. 귀엽다. 진짜 그 2010년도 얼짱 같은데. 어, 그러니까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이런 걸 주시고. 맞아. 오, 되게 감사하다. 이 선물을 그냥 드릴 수는 없고. 메이크오버. 누가 할래요? 제가 할게요. 오늘 쓰레빠 신고 와가지고. 네. 간지 보충해 주려고. 그렇죠.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강백이 형도 나쁘지 않아. 나 괜찮아? 다 올 옐로라서. 어, 맞아. 뭔가 우리가 강백이 형이 한번 해볼까? 그럼 오케이. 오케이. 강백이 형. 네 명 중 누구를 메이크업했을 것 같아요? 누구? 서빈이 형이요. 웃기려고 했겠지. 내가 볼 땐 추현승일 것 같아. 예. 제가 말했기. 이런 거. 딱 치네. 잘해주니까. 잘해주니까. 요, 이제 강백이 형은 우리 약간 컨셉을 먼저 정하자. 뭐 느낌을 정하자. 그래. 아, 이거 그걸 정해야 돼요. 웃기게 갈 거예요, 멋있게 갈 거예요. 아, 약간 진짜 같은 매력이 있으면서도 약간 멋있는. 힘숨진. 힘숨진. 그러니까, 어, 그거. 힘숨진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오케이. 캐주얼. 뭐 대부. 나는 대부. 대부도 나 대부 어때? 대부. 대부. 부자가 된다. 한번 해줘. 어. 한 손가락 여기 껴. 나. 여기다가 이걸 입으라고? 응. 아니 내 바지 별론 거 같은데. 맞아 이거? 나 진짜 모르겠거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키 많이 길어 보이는데. 너무 이상한데? 오세요! 세현아! 세현이 형! 우와! 우와! 아, 오랜만에 나오고 지금 약간 눈부신 것 같은데 약간. 아, 이거 한번 닫을까? 네. 오케이. 말투가 약간 변했어. 그러니까 말투가 약간 뭐야? 잘생겨졌는데? 진짜 어울려요. 아, 형 멋있는데요? 저희가 이겼다. 건나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아, 형 멋있는데요? 저희가 이겼다. 안경 뭐야? 아, 형 레전드인데요? 진짜 한테 멋있는데요? 바지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사고 싶을 정도로. 근데 바지가 이뻐, 바지가. 질 수가 없는데, 이거. 그냥 볼 필요가 없는데? 진짜 제가 봐도 좀 잘 된 것 같아가지고, 스타일링이. 아, 우리 저희 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요.